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벌써 한 주의 가운데 중심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중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길 마련인데요. 여러분들도 큰 우려와 달리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이어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드렸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중간점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1강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퀴즈입니다. 대한민국의 딱 유일무이한 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퀴즈 만드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것을 잘 알고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요. 또 말 못한 이야기들 또 시간이 많이 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샵 3772 혹은 신대가 문자로 이렇게 전송하면요. 노란톡 채널에 혹은 또 신대가 검색구 친구 주거를 하시게 되면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특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목계지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자 합니다. 목계지덕. 황주명 하면은 목계지덕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계지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계지덕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다그름이랍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벌써? 예, 흔들리지 않는 마음, 딱 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나무로 만든 답처럼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 시장에 빠지든 올라가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목계지덕이라는 거죠.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라고도 전달을 드렸었죠. 최고의 투기는 최고의 싸움닭은 자신의 교만함과 상대로 인한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면서 반복된 훈련을 훈련하는 닭을 의미한다. 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버린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로 인한 조급함을 버리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하락한다, 시장이 급락한다, 시장이 올라간다 하지 말고 자기 중심을 갖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며 그것을 되뇌길 때 주시장에서는 수익을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목계지덕을 기억하시라. 나를 다스리고 남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반복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되풀이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훌륭한 수익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교만함을 버린다.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 어떤 주식시장을 보면서 알았죠. 아니, 안 좋으면 뭐 다 그렇게 안 좋대요. 또 좋으면 또 그렇게 다 좋대요. 참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순간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것이 어떤 개인 투자자 마음의 갈대 같은 마음. 하지만 그 갈대는요.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도 넘실넘실하지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중심을 갖고 급등락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기계적 미미를 지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정신을 되새기며 반복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고 큰 수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주식 매매를 하면서 그가 힘들면 이렇게 외치세요. 목계지덕!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면 큰 힘이 되면서 뇌동 매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또 두려워하고 이런 매매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 분석과 증권 기초 지식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퀴즈 20개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직접 바이드 황주명이죠. 네, 제가 만든 거죠. 메이드 한 거죠, 메이드. 자,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기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신감 있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목개지덕의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퀴즈를 풀어갑시다. 이 20개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항상 제가 이제 그 방송 사이사이마다 뭐 차트와 기법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계신지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과 해석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테이퍼링이란 단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뭐 뉴스만 나오면 맨날 테이퍼링이래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의 의미는? 자, 지금 문제 지금 풀 준비 되셨죠? 첫 번째는요.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는 의미로 양적 완화 조치의 점진적인 축소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뭐예요? 돈을 풀고 여러 가지 풀었던 것에 대해서 축소시킨다라는 의미가 1번이고요. 그런데 2번은요. 오히려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 조치의 오히려 지속적인 확대. 이게 2번이고요. 헷갈리시죠, 점점. 3번은요.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테이퍼링이냐. 혹은 통화량 감소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 현상. 답을 찾으셨나요? 네.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맞추시나도 한번 알아보시면 아, 정말 정말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투자 지도를 얼마나 잘 봤는지도 어떻게 보면 아니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도 다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불꽃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거 있잖아요. 불꽃 촛농의 마지막 고 점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거는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이 점점 가늘어지기 때문에 돈을 풀었던 것, 시장에 풀었던 자금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푼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뭐 우리가 100억 줬던 것이 10억 혹은 5억, 3억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좀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그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은 뭐예요?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항상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테이퍼링이 나왔네 안 좋은 것 이런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인플레이션 혹은 이건 이제 하락하는 건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면서 그다음에 양적 완화 자체 점진적인 축소가 되면 큰 주식이 올라가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주식보다는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 혹은 중형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겁니다. 왜? 자금이 전체적으로 푸는 정도가 줄어드니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에 대한 리스크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개별주라든지 혹은 트렌드주들 위주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자, 1번 맞추셨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ESG. 워낙 요즘에 뉴스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ESG의 투명 경영과 지속 발전 핵심 가치 세 가지. ESG가 대체 무엇일까? 자, 풀으셨나요? 여기 힌트가 딱 있어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자, 영어만 잘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커피숍 가게 되면 일회용 커피잔 이제는 그만 사용하고 다시 실내에서 먹을 때 머그컵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오게 되면서 마스크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속가능, 결국은 우리가 정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 매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환경을 걱정해야 되겠죠. 그럼 친환경 딩동댕이네요. 그죠?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회사만을 위해서 비즈니스하는 모델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은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회사가 단순히 뭐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안 좋습니다. 마지막 가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물 일감 몰아주기 혹은 회사끼리 돌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공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ESG 기업을 찾아라. 이 기업이 정말 ESG 기업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부과된 점수 혹은 점수의 어떤 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와 반대가 뭐예요? 원래는 사실 우리 경제학적 용어에서 어떤 기업의 운영에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윤의 극대화라는 얘기인데 영업이익 극대화. 요거는 ESG랑은 조금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딱 기억하시면 아, 이 기업이 ESG 기업이다.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이슈죠. ESG 기업으로 두각. 이렇게 되면 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플러스 5점 이렇게 점수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 맞추셨나요? 물론 영어만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맞힐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아, 이런 거 좀 인지하고 계셔야 이제 나오는 뉴스들.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도 차트를 드리면서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언제나 여러분들 힘들 거란 생각에 만들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진짜 3,200포인트 때, 지수 3,200포인트 때 와, 이 자리 너무 높은데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많은 쪽에서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우리 4,000선 간다. 막 4,500선 간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듣죠. 아, 이건 아닌데. 예. 네,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 지수가 70에서 80%가 저평가된 증시인데 우리 증시가 100% 이상 초월하면서 과열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3,200, 3,300 너무 빠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는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 신대가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 시장은 그때 좋을 때는요 다 좋대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중심이 목깨지덕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워렌 버핏 지수를 알고 있었으면 그때는 오히려 큰 종목은 대응형으로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요 워렌 버핏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1번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 2번 국내 국민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 자 그 다음에 3번 국내 총생산 대비 총매출액 비율, 4번 국민 총생산 대비 총순익 비율. 맞추셨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게 답일 가능성이 크죠. 많이 들어본 게 뭘까요, 우리가? GDP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GMP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GDP라는 거는 국내에서, 도메스틱이거든요.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생산비고 그다음에 GMP는 내셔널이거든요. 내셔널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내용이잖아요. 국가입니까? 국가라는 건 저 다른 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것들이 반영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죠. GDP가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데 대비 우리가 그걸 청산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생산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위에 있으면 주식은 본질은 회귀돼서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것이 뭐야?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여기까지 지금 다 맞추셨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경제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금속 중에서 정말 핫한 금속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맞추셔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금속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닥터코퍼. 이 금속은 닥터라는 거는 의사라는 얘기죠. 이 금속은 원유나 금보다 지정학적 정치적 영향을 덜 받고 제조 분야 자동차 나왔습니다. 자동차면 2차 전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쓰이는 금속으로 실물 경제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인 금속. 자, 이게 올라가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도 갈 수 있고 물론 지금 많이 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어디 역할을 하냐면 질문 없는 내용 하나 드릴게요. 응급제의 파네스입니다. 동박이라고 부릅니다. 자, 1번 알루미늄, 2번 구리, 3번 코발트, 4번 망간. 자, 양극재에 쓰이는 거는 알루미늄이죠. 자, 코발트, 망간, 구리 중에 어떤 걸까요? 응극제에 쓰이는 거는 그렇죠. 닥터 코퍼.
쿠퍼. 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리 시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많이 드리고 특히 건설 경기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구리 시세는 항상 봅니다. 구리 시세랑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건 철광석 그리고 니켈 다 뭐예요? 삼형제는? 여기 근데 코발트 망간도 아시죠? 니켈 코발트 망간 다 2차 전지죠. 요즘에 광산 관련된 종목들 혹은 광산에 어떤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게 2차 전지는 결국은 이런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구리를 맞췄으면은 아 내가 정말 어떤 광산에 대해서도 잘 갖고 있구나. 그리고 구리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쓰였죠.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러면서 구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약간의 항균도 있었죠. 균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참,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건 알아야죠. 물론, 자, 지금, 대한민국 상장사 중에, 대한민국 상장사 중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비중을 많이 실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 시장에 대한 유통되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히려 많이 급락했을 경우나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형주나 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적금 넣듯이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적금 넣듯이 매달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분할해서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뉴스도 나왔죠. 네, 삼성전자를 몇십 년 동안 사가지고 큰 수익을 본 분. 그런 내용인데 시가총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시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1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2번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네이버. 3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4번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어려우시죠? 자, 정답은 어떤 걸까요? 바로 나오시면 아 내가 그래도 상위 한 10종목 정도에 대한 시총은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시장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조금은 아직 내가 공부가 조금은 부족하구나.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구나. 정답은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맞죠? 여기 물론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올라오긴 했지만 그저 네이버가 카카오다 보다 시총이 높죠. 그러니까 이 정도 10개 정도 상장사 시총 높은 건 항상 기억하고 계시자. 그럼 2번은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죠. 자, 3번은요? 그죠? 3번은 틀린 게 있나요?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다음에 네이버 현대차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 3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걸 또 공부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2차 전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다섯 가지는 꼭 아셔야 될 용어들이에요.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렌 버핏 지수 그리고 닥터 쿠퍼 그다음에 상장사 한 10개 정도의 시총 순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시장의 흐름의 변화, 그러니까 10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총 순위가 있지? 그럼 이게 과한 구간인가? 혹은 부담스러운 구간인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아시지만 이게 이제 상위 10개 종목이 대부분의 시총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준비되셨나요?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용어 알고 계시면 되고 2차 전지 5개 정도 질문이 나갈 건데 얼마 정도 알고 있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횟수가 여러 번 가능한 전지다. 충전이 된다. 쉽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1번 1차 전지, 2번 2차 전지, 3번 3차 전지, 4번 알칼리 건전지. 광고 아닙니다. 자, 정답은 그렇죠. 2차 전지죠. 자, 요거 조금 구분을 해 볼게요.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에 대해서는 1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번 쓰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냥 어떠한 전기를 넣어가지고 보시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는 일회용 건전지는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합니다. 한 번만 쓰는 걸. 근데 우리 예전에 이제 장난감 같은 데 보게 되면 충전기 꽂아가지고 쓰는 거 있죠. 혹은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충전해서 이 건전지를 또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이 쓰게 되면 그 수명이 좀 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기간은 있지만 충전할 수 있다. 여러 번 쓸 수 있다라는 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쓴다라는 것이 2차 전지고 3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3차 전지는 뭐냐면 이 건전지가 자기가 이제 다시 충전도 돼.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가 아니라 막 지나가면서 충전까지 자기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차 전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건전지 중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크고 2차 전지가 이제 친환경적인 건 뭐예요? 여러 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덜하고 그리고 어떠한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소음도 덜하고 근데 이제 속도가 내면 사실 소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의 해결책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 분류에 따라 종목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무조건 2차 전지라고 해서 매매를 진행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2차 전지 3대 제조 공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2번 전압 공정, 패턴 공정, 활성화 공정. 3번 저항 공정, 조립 공정, 테스트 공정. 4번 전극 공정, 패턴 공정, 활성화 공정.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이걸 맞추시면 2차 전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답은요. 잠시만 시간 달라고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퀴즈로 낸 이유가 있어요.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인데 조립공정은 뭐냐면 조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극공정에서 양극재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소모형 제품들, 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극을 만들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왔다 갔다 전액, 요게 전극공정이에요. 근데 이 전극공정이 다 된 걸 제품을 만들어서 파우치에 끼고 이런 것들이 조립공정이고요. 정말 이 정기적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진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활성화공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있대. 근데 다 2차 전지 종목들은 가는데 안 가는 2차 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진 않겠죠. 시장이 넓으니까 다 가긴 가는데 내 종목만 왠지 소외받고 있는 것 같고 내 종목만 느린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전극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은 소모성이에요.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관련된 종목 에코프로뱀도 엄청나게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음극재 포스코케미칼도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그런데 조립공정 같은 경우 제가 종목은 일부러 얘기 많이 안 드릴게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 조립공정 같은 경우 한번 만들면 그 만들 때는 똑딱똑딱 만들고 카파 늘릴 때까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만들고 나서 그게 문제예요. 만들고 나서는 또 매출이 없어. 또 뚝딱뚝딱뚝딱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소모성 제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제 양극재가 많이 갔으니 음극재를 보자. 혹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해액을 보자. 혹은 뭐 CNT 도전제를 보자. 다 소모성 제품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완성형 제품들은 오히려 차트가 많이 바닥에 있거나 혹은 저평가돼 있을 때 부분 가치를 갖고 와야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박스 매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기 투자도 되고 큰 수익이 가능하니까 어디에 그 목깨지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들고 있는다는 얘기인데 전극공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들고 있는 거랑 물론 조립공정도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카파 바뀌고 공장 다 바뀌면서 새로운 것 다 깔 때는 당연히 잘 가겠죠. 그럼 그 깔 때까지나 혹은 어떤 매출이 터질 때까지 그 수익 구간을 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다. 자,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은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제가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양극, 음극, 조립, 분리막 등을 만드는 공정. 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1번 조립 공정, 2번 활성화 공정, 3번 테스트 공정, 4번 전극 공정. 이거 못 맞추시면 앞에 강의 잠시 조르신 건데. 그렇죠. 전극공정이에요, 전극공정.
정극궁정이라는 것은 극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이온이 음이온을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류를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그러니까 하이니켈로에서 쫙 좋아졌어. 그럼 이제 음극재가 이게 머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음극재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쏘는 거는 엄청 좋아졌어요. 쏘는 거는 거의 하이니켈로에서 90% 이상이 니켈로에서 굉장히 뭐 NCM 구조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좋아졌어. 거기다가 이걸 좋아지면서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굉장히 고순도 전해액으로 잘 보낼 수 있는데 이걸 담는 그릇. 이걸 이제 음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담는 그릇을. 근데 이게 지금 흑연으로 만들어요. 흑연. 흑연으로 만드는데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섞을지 아니면 이게 전고체가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거예요. 주식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건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음극재 발단, 양극재 발단, 이제 음극재 발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가가 가장 잘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정극궁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4번. 자, 이거 못 맞추셨으면 앞에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된다? 음극재 발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음극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넣기도 하고 그래핀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먼저 잡으면 선택하시면 나중에 또 양극재 초창기 때 그 상승률만큼 또 음극재 상승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가를 잘 보시게 되면 또 음극재 스토리들을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와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자, 양극재 물질은 크게 NCM, 니켈, 코발트, 망간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효율성에 의해 하이니켈이 양극재니까 하이니켈, 니켈을 많이 쓰므로써 효율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발화점이 문제예요, 발화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리튬, 철, 인산, LFP. 지금 엘제논 솔루션에서 여태까지 저희는 이제 하이니켈, NCM이나 NCA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 차들이 많이 쓰이는 걸 했는데 큰 차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LFP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또 주된 건 뭐예요? NCM과 NCA를 하는데 질문입니다. 이거는 약간 넌센스 퀴즈와도 같아요. NCM과 NCA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니켈 외에 양극화 물질은 1번 구리, 2번 코발트, 3번 망간, 4번 알루미늄. 자, 이 가격이 높아서 사실은 하이니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과 관련된 회사는 코스모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코스모화학이 지금 이쪽 광산이 있고 그래서 코스모학도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좋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제 종목적인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쪽 섹터가 되고 어느 쪽에서 종목들이 체크가 될 수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공부를 하셔라 하는 게 단순히 뉴스를 그냥 보셔라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NCM이든 NCA든 NCMA든 어떤 구조로 가도 하이니켈은 갔으니까 그다음에 그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그게 너무나 비싼 게 뭡니까? 코발트라는 거예요. C, 2번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관련된 수혜주들이 한동안 또 잘 갔고 코발트 가격은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죠.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발트 때문에 또 발전된 게 LFP예요. 리튬인산 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부와 어떠한 쪽이 연결되니까 지금 구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물론 다 중요하죠. 지금 여기 다 2차전지랑 관련된 광산들이고 요와 관련된 것 주가가 아니 어떤 금속 가격이 많이 빠지면 오히려 그건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금속 갖고도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금속들을 뭔지 빨리 분석하셔가지고 눌림자리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의 현명한 투자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주 중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우리 3대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3대장. 네, 3대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눕신.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2번 LG이노텍, 삼성전자, SK이닉스. 3번 LG전자, 삼성전자, SKC. 4번 LG삼성물산, SKI테크놀로지. 3대장. 자, 어떤 걸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게 일단 2차 전지랑은 조금 먼 기업들이 있죠. IT 기업 시리즈죠. 그죠? LG 로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번에 SKC는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LG 전지랑 삼성 전기 쪽은 또 2차 전지랑 엄청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죠. 자, 삼성물산 글쎄요. 물론 뭐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되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건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스. LG화학에서 분사됐죠. 그러니까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다시 상장을 하면 지금 상장 시총 2위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도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슈퍼테폰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어떤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SK 이노베이션 조금 느려요. 그죠? 좀 한 발짝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고 있었죠? 2차 전지 공부하시는데 이거 모르시면 너무 아쉽죠. 가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는데 예, 이렇게 순서를 좀 제대로 또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공부는 끝났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지금 제가 설명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베스트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로 가봅시다. 이제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반도체의 대표적인 물질, 이 메타버스라는 건 결국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에는 반도체 사업이 모여 있는 지역을 삐리리밸리라고 한다. 영어로 적혀 있네요, 그죠? 단순히 이 물질이 원소인 규소로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을 의미한다. 1번 카드뮴 밸리, 2번 팔라듐 밸리, 3번 실리콘 밸리, 4번 바나듐 밸리.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웨이퍼를 만들 때 웨이퍼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 규소를 통해 가지고 판을 빤빤하게 해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잉곳을 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래를 쌓아서 잉곳을 만들어서 그걸 탁 잘라가지고 평평한 원판. 요거거든요. 이게 규소로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규소. 그 모래 규소 얘기요. 뭡니까? 많이 들어본 거, 익숙한 거 뭐죠? 그렇죠. 실리콘 밸리죠. 즉, 실리콘이라는 것이 결국은 IT들이 많이 모여있는 좀 외국 같은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후원, 그 지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 모여있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모래, 규소, 실리콘밸리. 영어만 읽으실 수 있어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 연산을 많이 해야 돼. 옛날에는 1만 연산하면 됐어요. 요즘에는 근데 1만 연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산들이 되면서 요즘에 심택이 많이 간 이유기도 해요. 아, 궁금하죠. 왜 심택들이 갔고 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는지. 혹은 왜 지금 테스트 공정 종목들이 많이 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죠. 자, 컴퓨터 중앙장치다.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뇌에 해당됩니다. 뇌.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정말 3차원부터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쫙 연결돼야 되는데 4대 주요 기능인 기억, 해석, 연산, 제어 등을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의 인텔과 AM 등이 주로 생산하는데 위 설명하는 장치는 어떤 걸까요? 1번 CPU, 2번 RAM, 3번 NOM, 3번 GPU. 어떤 겁니까? 자, 영어로 나와 있지만 이번 영어로 계속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이죠, 센트럴. 정답은요, CPU입니다. 인텔이 이 CPU, 뇌를 좋게 만들었어요. 뇌를 좋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쫙쫙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뇌를 좋게 딱 만들어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뇌가 좋아지면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램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CPU입니다, CPU. GPU는 뭐예요?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왜 그래픽카드 좋아야 되냐? 이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GPU. GPU 관련주들도 보려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뗄 수 없는 거. 그리고 GPU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가상화폐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CPU, 인텔 쪽에서 혹은 AMD, 인텔을
인텔과 함께 지금 쌍두마차로 성장하고 있죠, AMD가. 그러니까 AMD도 굉장히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있죠. 왜? 뇌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죠. 비메모리잖아요. 결국 저장보다는 어떠한 수행하는 능력과 연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구분했을 때 마진율이 높고 우리가 어떠한 성장성에 대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텔이나 AMD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 또 올라올 때도 빠르게 올라옵니다. 왜? 이 시장 자체 확장력이 워낙 좋아서 공부할수록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가 그냥 아 공부해서 주식이 될까 이러는데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깨지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내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겁니다. 자, 최근 DDR5 세대교체 이슈로 관련된 섹터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DDR5 관련주는 다 갔죠.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 일을 할 때 책상에도 비유되는 이 장치는 1번 NOM, 2번 NAM, 3번 HDD, 4번 SSD.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 CPU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아졌는데 이제 예전에는 책상에 책 한 권만 놓으면 책 한 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책을 여러 권 놔도 다 통상인가? 책상을 크게 만든 거예요. 책상을 크게 책상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여러 개를 펼쳐도 돼. 그 책을 접어 가지고 놓는 거는 이제는 결국은 하드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 장치고. 근데 내가 책을 펴 놓는 행위. 책을 펴 놓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책상과 같은 게 뭐예요?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책을 많이 펴 놓을 수 있다.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램입니다. 램. 그래서 DDR5가 램이고 이와 관련해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가기 시작했냐면 DDR5 관련된 만드는 종목들이 갔고 또 하나가 뭐가 갔어요? 소켓들이 갔어요. 테스트 소켓들이. 아니 왜 그 테스트 소켓들이 가냐면 결국은 이제는 판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요만한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거보다 더 큰 반도체를 만들거나 지축도를 넘으려면 테스트 소켓을 바꿔야 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검사하는 장비랑 검사하는 소켓이 소켓 끊임없이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마다 소켓 하나가 꽂혀 들어가면 그 소켓 하나하나는 뭐예요? 소모성 제품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저는 딱 두 가지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봐요. 테스트, 후공정 관련된 거. 왜냐하면 테스트가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다 바뀔 때마다 테스트 소켓도 바뀌고 어쨌든 테스트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반도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테스트는 마지막에는 해야 됩니다. 왜? 반도체는 기기장비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그러죠? 8대 공정 중에서 오히려 그 설계 공정과 그 다음에 테스트 공정, 처음과 끝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 사이마다 뭐 전선을 끼고 그 다음에 막 방막을 입히고 그리고 뭐 노광을 하고 이런 공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 중에서 테스트 공정 관련된 종목도 쫙 찾아보면 되겠죠. 반도체 테스트 공정 뭔지 쫙 주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주식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너무 잘 맞추신다고요?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메타버스 들어가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답을 부른 것 같은데 현실세계와 같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기서 들어간 건 뭐냐면 경제 때문에 이게 컸어요, 사실. 최근 네이버 Z의 제페트 서비스가 플랫폼으로 두각받고 있는데 이 용어는 뭐예요? 1번 메타버스, 2번 옴니버스, 3번 메타랩스, 4번 메타링크. 많이 들어본 게 어떤 거죠? 그쵸,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메타라는 건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초월한. 버스라는 건 유니버스 의미예요. 즉, 우주.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관이 뛰어넘은 걸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건 게임이라는 용어로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3세계에 있는 것도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자, 메타버스 하는데 대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삼성도 뛰어들었고, 현대도 뛰어들었고, 다 뛰어들었어요. 그럼 메타버스 성장하겠죠, 당연히. 왜? 그런데 그 메타버스가 중요한 거는 경제 구조가 만들었죠. 그 경제 구조가 NFT와 FT죠. FT는 가상화폐죠.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로직이다. 자, 제가 왜 NFT 설명을 안 드렸냐, FT 설명 안 드렸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난 펀저블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 자,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것은 1번 NCM, 2번 NFK, 3번 NFT, 4번 NFC. 너무 쉽나요? 정답은 NFT입니다. 야, 근데 이거랑 이제 상반되는 게 FT인데 우리 가상화폐는 FT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NFT는 NFT라고 부르죠. 자, 뭐냐면 채권과도 같은 거예요. 혹은 계약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 경제구조가 생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땅을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땅을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비현실 세계에서 땅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화해서 보여주는 게 NFT. 이 NFT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빠르게 컸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성장이 된 원인은 뭐냐면 이 NFT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메타버스 세계까지 다 봤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까지. 요즘 메타버스 이 정도 공부했으면 또 어느 정도 됐죠. 그러니까 다섯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15개 문제인데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다 맞추셨으면 정말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회사가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면 약 20년 정도의 특허권을 인정합니다. 특허권이 지나면 다른 회사도 의약품의 주성분을 합성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제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관련된 용어는 무엇입니까? 특허가 지나면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우리 복제 관련된 종목으로 잘 갔던 종목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약은 FDA 승인을 받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복제를 해가지고 특허기한 끝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열제, 진통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복제약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용어를 몰아볼까요? 1번 바이오 신약, 2번 바이오 시밀러, 3번 바이오 시퀀스, 4번 바이오 재생. 어떤 겁니까? 그렇죠. 자, 신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임상 1상, 2상, 3상, 4상을 거쳐가지고 진짜로 새롭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게 하면 대박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밀러 용어가 뭐예요? 비슷하게 만들다. 그래서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제가 우리나라가 가장 능력 있는 게 뭐예요? 제조업이잖아요. 자, 항체 바이오 위약품 위탁 생산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과 위탁 개발 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세포주를 받아 생산만 하면 CMO, DNA로 세포주를 만든 후 생산까지 하면 CDO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이 완성되면서 압도적, 이런 것도 다뤄줬습니다. 압도적 이 분야의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저도 이런 종목만 보라고 그러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종목, 이 산업 섹터 뭡니까? CMO와 CDO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CRO, 2번 CDMO, 3번 CO, 4번 CFO. 정답은 그렇죠. CDMO죠. CDMO 중에서 정말 실적이 나오고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삼성바이오스도 바이오 시밀러지만 복제약을 만들어서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은 특화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통을 쫙 펼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스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CDMO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약들을 제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크린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크린룸이라는 건 정말 깨끗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딱 정리가 되니까 왜 제약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지 딱 아시겠죠? 네, 그런 구조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새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 세 번째죠. 개발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동물 혹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 예전에 많이 낙폭되었을 때 한 번씩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 하는 사람 전해하는 거. 사람 전해하는 거.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종목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바이오톡스텍이라든지 이건 화학적 기전. 노터스라는 건 동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에 해당될까? 1번 사람 임자죠. 임상 단계. 2번 사람 전에 전임상 단계. 3번 삼상 시험 단계. 4번 완전 관해. 정답은 그렇죠. 전임상 단계죠. 전임상 단계는 결국은 화학적과 동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을 항상 거쳐요. 근데 뭐 크게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되지는 않지만 항상 약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화학적 혹은 동물 이런 쪽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꾸준한 실적이 다른 종목들보다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요즘에는 AI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임상에 대해서 임상 1상, 2상, 3상, 4상 소식은 다 아시면 좋은데 임상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환자에게 대상으로 하며 많게는 200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적정 용량, 흡수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2, 3년 시행하고 있고 이 과정을 마치고 그냥 라이선스 아웃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아웃 많이 합니다. 1번 임상 1상, 2번 2번 2상, 3번 임상 3상, 4번 임상 4상. 그렇죠. 정답은 임상 2상입니다. 임상 1상은 뭐냐면요. 건강한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상 이후에 임상 1상은 건강한 환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까지는 이제 쉽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막 모집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고 임상 이상은 뭐냐면 아픈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군이 좀 작아요. 근데 임상 3상은 많은 아픈 환자 얘기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3상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임상 이상에서 라이선스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 4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테스트 과정들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제약바이오 중에 현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1번, 그렇죠. 지금 아직 가장 규모가 그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셀티온, 그다음에 SK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HRB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다 맞추셨으면 정말 베스트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 짧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는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문제 다 맞추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총 높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하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박스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전고를 자, 코스피는 못 뚫었죠. 코스닥은 전고 뚫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세다라는 게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알 것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소형주 중에서 중형주 중에서 타이밍을 바라보고 트렌드에 따라서 민감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그 시장을 다 이해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목깨지덕이란 마음으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많은 이야기들 하다 못한 이야기들은요. 샵 377이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노란톡 채널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연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흔들리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목깨지덕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꼭 멋진 수익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